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제 목소리가 좀 빠르다고 해서 제가 템포를 살짝 좀 늦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좀 빠르고 내용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따박따박 제가 짧고 굵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약간 템포를 천천히 해드렸는데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좀 적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또한 최대한 천천히 천천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 질병수습이 지금 150만원까지 가입이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삼성화재고요. 삼성화재가 많은 분들이 좀 건강보험이나 인보험이라고 하면 좀 꺼려하실 거예요. 일단 삼성화재는 물보험이나 건물화재보험 아니면 자동차보험 이런 쪽만 좀 특화돼서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근데 작년부터 삼성화재가 인보험 시장에 뛰어들면서 뇌질환이나 신장질환 혹은 질병수두비와 그리고 뭐 허혈성 신장질환 또는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 상품으로 마일드 상품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화재 상품은 제가 정말 자부한컨대 타사에 비해 절대 꿀리지 않고요.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고 그리고 인수 조건도 좋기 때문에 7월에 8월 달에 이제 가입자분들도 한번 주의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가입 이제 판매하실 설계사분들도 제가 설명하신 이런 삼성화재 상품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본 다음에 이제 고객분들한테 어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화재 7월 판매 포인트는요. 보장 빈틈없애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암이나 뇌질환, 신장질환에 빈틈없이 채우기고요. 가장 좋은 건 소외감 1억 플랜이 있어요. 그리고 뇌, 질병, 상해 진단비가 좀 많이 구성할 수가 있고요. 신장질환도 협심증 있죠. 협심증은 어디에 속하죠? 이제 허혈성 신장질환에 속하잖아요. 근데 허혈성 신장질환은 타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가장 많이 가입할 수 있는 MG 같은 경우는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삼성화재는 4,000까지 허혈성 신장질환 협심증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뇌질환도 중요하지만 허혈성 신장질환 협심증 진단금에 좀 가족력이나 아니면 기존의 기양력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운전자 보험은 업계 장점만 모았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뭐 동부화재나 DB손해보험이죠. 깨도 동부화재라고 하네요. 이제 바뀐 DB손해보험이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도 거의 다 비슷해요. 차대차 자부상은 포함 14등급 최대 60만원인데요. 타사는 뭐 7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길래 이제 저는 이제 삼성화재의 가장 핵심적이고 좋은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건강보험 가입한도예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일단은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업계 누적 암 진단금은 2억까지만 돼요. 딱 2억. 그런데 여기 삼성화재는요, 암 진단비가 여기 빨간 글씨로 뭐라고 나있죠? 4억. 4억까지 가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억까지 가입이 되고 위에 질병 후유장에는 8,000만 원까지 가입이 됐고요. 근데 매우 좋은 거예요. 암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2억까지 해달라는 분 많거든요. 근데 2억 이상은 솔직히 주민번호 때리면 2억까지밖에 못 넣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가입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삼성화재는 일반암이든 유사암이든 소외암이든 모두 다 집어넣어서 4억, 얼마요? 4억까지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경쟁력 있고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여기 밑에 보시면 뇌졸중이 3,000만 원까지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뇌혈관 진단비가 A가 있어요. A는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가 있는데 삼성화재는 약간 좀 말을 헷갈리게 놨어요. 뇌혈관 진단비 A는요. 타사처럼 뇌혈관 진단비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뇌혈관 진단 B 있죠. B는 뇌혈관 진단비 A와 타사에 있는 뇌혈관 진단비가 똑같은데요. 질병코드 I64와 69를 빠진 나머지 부분이 뇌혈관 진단비 B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매우 좋기 때문에 일단은 뇌혈관 진단비 같이 복층해서 넣으면 4,000까지 되고요. 근데 뇌혈관 진단비 B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좀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같이 복층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허혈성 진단비도 똑같아요. 밑에 보시면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 있죠? 밑에 B플랜이 있어요. 이거는 협심증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허혈성 신장질환 A 1,000만 원, B 3,000만 원 하면 합산 4,000만 원.
협심증이 4천만 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업계 최대 보장 금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2대 기관 있죠? 수두비, 관열, 비관열, 6천, 3천이 있어요. 물론 타사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101대 수수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데가 KB손해보험이잖아요. 근데 105대 수수비라고 해서 삼성화재에서 105대, 여기 보시면 5대 관열, 5대 비관열, 24대, 76대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썸네일에 나온 대로 어그로 끌려온 게 아니고요. 썸네일에 나온 대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24일까지만 가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질병 수수비가 150만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타사 같은 경우는 질병수수비가 가장 많이 가입된 데가 50만원이에요. 통상 30만원이고요. 업계 누적은 70만원까지 돼요. 70만원까지 된다는 뜻은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워낙 높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화재는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타사에서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있으면 12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유병자 보험은 5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그냥 질병수수비 독립적으로 있는데 여기 삼성화재는 뇌혈관 진단비 A와 B, 허혈성 심장질환 A와 B처럼 말을 약간 살짝 꼬여놨어요. 질병수수비가 입원시, 통원시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입원시, 통원시 합사해서 150만원까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해수수비도 있는데요. 상해수수비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제가 1년 전에 상해수수비에서 뭐 큰 봉합술, 그 변형 절제술 하면은 상해 수습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나오는 추세인데요. 삼성화재는 근 봉합술, 변형 절제술 이 살짝 째는데 이거를 꼬맸을 경우 보장이 되는 특약으로 상해 수습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상해 수습비는 합산 300까지 가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 봉합술이든 변형 절제술이든 암퇴혈 절제술을 하면 상해 수습에서 나온다. 얼마까지요? 300만 원까지요. 타사는 지금 안 나오는데 오로지 삼성화재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병자 보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유사함이 1000만원까지, 치입사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 뇌출혈 3000만원, 그리고 뇌졸증 2000만원, 뇌혈관 A, 그리고 허혈성 A 타입이고요. 그리고 1000만원 있고 B 타입도 있어요. 이거 두 개 합치면 200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뭐 2대 기관, 5대, 15대, 21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병자는 질병수수비가 입원시나 통원시 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질병수수비는요, 지금 현재 삼성화재가, 뭐, 타사도 그렇지만요, 생보에 있는 거 세 가지는 보장이 안 돼요. 요식음, 재앙절개, 치해 보장은 안 돼요. 이 세 개 되는 데는 제가 저번에 올린 대로 DB손해보험은 가능한데, 삼성화재는 가입한도가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니까, 보장한도를 크게 원하시면 삼성화재로 하시고요. 요 세 가지, 재앙절개나 치액이나 요식음 보장을 원하시면 DB손해보험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대리점이다 보니까 손해보험 12개에서 다 취급을 해요. 그래서 삼성화재도 장점이 있고 DB손해보험, 매수화재 각각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각 상품의 장점을 모아서 제가 설계를 해드릴 거고요. 또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저기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초특급이라는 사람이 뭐 찢어서 왜 가입하냐 그렇게 하잖아요. 통으로 하는 것보다 솔직히 나눠서 가입한 게 더 유리한 부분도 많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험 문의나 컨설팅이나 증권 분석을 주시면요. 타사에서 하나로 예를 들어서 통합적으로 10만원 가입이 되면요. 좀 더 저렴하게 나눠서 8만원 정도 가입이 되시고요. 보장 범위도 더 넓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장 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납입 면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비싸게 한 상품을 하지 마시고요. 두 상품이나 세 상품으로 나눠서 가입을 하시는 게 고객자에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주니어 보험도요, 가입한도가요, 마이애스 주니어가 여기 보시면 유산이 2000까지 되고요. 뇌혈관 A, 허혈성 A가 똑같이 3000만원이 가입이 된다. 그리고 2대 기관도 있고, 5대, 뭐, 105대, 질병수수비 입통원도 60만원까지 있고, 업계 누적은 15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보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게 큰 매일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운전자 보험 가입한도 이것도 패스할게요. 자, 치아보험은 좀 메리트가 있어요. 일단 덴탈 파트너 보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회사를 미는 게 매추화제. 왜냐? 1년 이후에 100%잖아요. 뭐가? 임플란트가 무제한. 그 크라운도 1년 이후에 무제한인데 무제한은 타사도 많아요. 근데 가입한도가 7월 1일부터 40에서 25로 축소가 됐죠.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삼성화재는요, 업계 누적 80만원까지 보고요.
손해보험은 80만원까지 뭔데 저한테 연락주시면 저만의 업계 누적팩 50만원까지 하는 플랜도 있어요. 저만의 무기이긴 하지만 저한테 연락주시면 설계사 분이든 가입보험 원하신 분이든 제가 모두를 고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아보험은 업계 누적 80만원인데요. 50세까지는 40만원이고 55세부터는 30만원으로 축소가 됐어요. 7월달부터요. 아, 6월달 말부터 바뀐 것 같아요. 그 보철치료비는요. 이제 55세 저는 250이라고 나오는데요. 치아보험 보철과 임플란트 브릿지 틀린 그리고 치조고 이식을 같이 하면 250이고요. 밑에 보시면 치조고 이식도 따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세까지는 200만원, 여기 보시면은 쭉 나오죠. 250만원, 근데 치아 보철 200만원, 치조 같이 하면 250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치아 보철, 치조고 이식, 치조고 2를 같이 하면 20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뭐 치아보험의 담보별 지금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아말감이나 글래스 아미노머 2만원씩 나오고요. 치아나 뭐 인레인, 그래 크라운, 온레인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크라운이 이제 보조치료에 40만원 똑같이 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조치료는요. 여기 보시면 연구치 발치하다 100만원씩 가입이 되고요. 뭐 틀리도 200만원, 그리고 임플란트 200만원씩 두 구자로 가입이 되세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치아도 전문 보험 설계사잖아요. 물론 치아보험뿐만 아니고 모든 보험을 통합적으로 하지만 치아보험에서 내일까지 7월 14일까지죠. 일단 메리츠가 임플란트가 1년 이후 100% 이 역사상 이제 없어져요. 2년 이후 100% 넘어가기 때문에 메리츠 내일까지 많은 분들 연락 주시고요. 보험료 대비 가성비 대비 좋은 상품은 2위는 삼성화재 아니면 DB손해보험은 괜찮아요. 물론 라이나나 ARG 손해보험도 괜찮아요.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플란트 400만원 그리고 보조치료 150만원까지 원하시면 제가 순서대로 컨설팅을 해드릴 거고요. 한두 개만 가입금에 원하신다면 제가 그 나이에 맞게 그리고 병력에 맞게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네, 자 삼성화재 건강보험은 일단은 작년에는 안 좋았는데 지금부터 많이 좋았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복지설계 플랜도 마이엘스 파트너가 든든한 보장을 받고 싶고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일단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여기 있고요. 흉터 복원 수술비 내장 손상 이제 수술비 중대 화상 부식 진단비도 있고요. 암 진단비도 합사해서 2,000만원까지 유사암 제외가 가능하시고요. 유사암 진단비도 500, 1,000만원 가능하시고요. 뇌출혈 진단비 1,000만원, 뇌혈관 A, 그 다음에 급성, 그 다음에 활성 진단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중환자실도 넣을 수 있고 상해 입동원 수술비 300까지 되고요. 여기 수술비가 뭐가 된다고 했죠? 근봉합수술이나 변연절제술이 보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대장 용종 절제술 합산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제외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고요. 주요 기관, 질환, 이제 2대 질병도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5대, 24대, 76대 생활 질병 수술비가 가능하다. 보험료는 40대나 45대, 50대가 좀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상품도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암 2억 플랜이 있어요. 마이엘스 파트너예요. 유전력이 있으시세요? 진단비부터 보장받으세요. 암이 발병했다 진단비가 보장. 암 치료비 방법은요, 의사가 정하죠. 치료 방법에 따라 보장받는 담보도 달라진다. 암 보장의 기본은 진단비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상해사망 1,000만원 기본적으로 드시고요, 뇌출혈, 그 다음에 급성 100만원이 들고, 암 진단비 100만원 드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4,900이에요. 그 암 진단금, 유사암이나 특정 소외감 제외겠죠? 이게 1억 5천이에요. 그래서 요거 세 개 합쳐서 2억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암, 2억 플랜은요, 천만 안심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암 진단금 5천 있죠? 그 밑에 유사암 특정 소외감 제외가 1억 5천 있어서 두 개 합쳐서 2억입니다. 그 유사암은 천만이죠. 유사암은 네 가지 암 있으시잖아요. 갑상선, 기타피부암, 병기소주냐, 진자냐, 상피냐. 예,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20년 갱신으로 하면요, 남자 30대에 3만 2천 밖에 안 해요. 아니 2억 보장한데 3만 2천이면 정말 저렴한 거죠. 물론 갱신형이긴 하지만 20년 갱신했을 때 쳐도 30대면 50세까지잖아요. 솔직히 암이 걸릴 확률은 40대도 60세 사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40대는 8만 3천원, 여자분은 6만 1천원, 50세는 19만 4천원. 좀 많이 나오죠 남자가. 여자분은 9만 1천원 거의 2분의 1 저렴해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 제가 여자고 뭐 트랜스젠더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자 소외감 1억 플랜도 있어요. 천만 안심해요. 당신의 소외감 보장은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남자 1위는 위, 폐, 대장, 전립선이에요. 간, 췌장, 방광암이죠. 이게 생식기암,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은 소외감에 속해요. 여자분들은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생식기암이 소외감에 속해요.
촉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플랜에 따지면요. 암 진단과 유사암제는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는 500이에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암 진단과 500, 5천, 밑에 유사암 진단과 500. 이렇게 되시면 남자 22,000원, 그리고 증권 2로 하면 25,000원, 여자 25,000원, 28,000원. 보험료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 중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죠. 이 두 개 합치면 1억이잖아요. 네. 소외감 1억 플랜 또 있어요. 일반화 소외감 구분 없이 이제는 1억 보장. 왼쪽에 보시면요. 비갱신형 하고요. 오른쪽에 갱신형이에요. 비갱신형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갱신형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복층에서도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왼쪽에 보시면요. 일반암 비갱신형으로 5천 입구가 밑에 유사함이 있어요. 갱신이 많이 되면 부담이 되니까 절반은 비갱신형, 절반은 갱신형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갱신형 담보는요. 20년도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암 진단과 유사암제가 갱신형 5천. 이게 두 개를 복합적으로 하시면요. 남자 10만원 정도 나오고요. 여자 8만 1천원 정도 나와요. 40대 기준은 133,000원, 여자분 101,000원. 50대 기준은, 50대도 확 넘어가면요, 여자 남자 차이가 더블로 나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암 진단금 1억 플랜에, 갱신형, 비갱신형 같이 넣으면 나중에 보험료 인상 될 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갱신형 한 것보다는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게 좀 덜 느껴지겠죠? 인상폭이요. 자, 내보장 플랜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질병은 내외가 진단은 물론 양성 내종양까지 보장이 돼요. 일단은 삼성화재의 장점은 뭐냐면요. 타사 같은 경우는 양성 내종양이 있는데요. 여기에 약관을 보시면요. 양성 내종양을 진단받고 수술해야 양성 내종양 진단금을 줘요. 이거 모르셨죠? 그런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요. 양성 내종양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나와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요. 이 부분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화재 쪽에서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이거 디테일한 부분은 약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가입자도 모르시고요. 일반 FC, 그리고 설계사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상해도 단순 내진탕은 제외가 되는데요. 일단 내추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질병, 아이코드에 의한 질병에 의한 내추럴이 있고요. 그 외상성 뇌출혈이 있어요. 뇌출혈 진단받고 픽 쓰러져가지고 벽에 부딪히면 뭐죠? S코드가 나와요. 상해코드. 외상성 뇌출혈이 나와요. 그 외상성 뇌출혈 S코드를 받으면요. 보험 청구해봤자 질병 뇌출혈이기 때문에 보험은 지급이 안 돼요. 법원적으로 계속 민원 놓고 법정 판례가 어떻게 났냐면 지급을 해주지 말라고 났어요. 그런데 삼성화재는요. 질병에 의한 뇌출혈 I코드도 보장이 되고요. 상해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S코드도 보장을 해줘요. 근데 그 특약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내혈관 진단비 있고요. 그다음에 내출혈 5천만원 합산금에 1억이 보장이 되시고요. 오른쪽에 보면 외상성 내출혈 S코드죠. 그래서 뇌손상 진단비 200이랑요. 오른쪽에 보면 외상성 내출혈 3천, 합이 3,200이 보장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든 상해든 어느 쪽으로 하여튼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무조건 지급을 해준다. 어느 회사가? 삼성화재만 유일하게요. 네. 자, 협신증 플랜이 있어요. 일단 협신증 보장은요. 일단 삼성화재는 진단비 4천만원, 수술비 7천만원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허혈성 신장질환 A가 있잖아요. 밑에 3천이 있어요. 합이 4천만원, 협신증이 4천만원 보장이 된다. 그 밑에 보시면 급성심근경색 6천 있고요. 합이 1억, 얼마? 1억까지 보장이 된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 걸리면요. 허혈성 신장질환 A, B, 급성심근경색 합이 6천. 그래서 1억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쫄깃쫄깃해서 답답해서 협신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4천만원 보장이 됩니다. 배고프고 힘이 없네요. 지금 이제 거의 11시 다 돼가는데 이거 12시까지 일합니다. 저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남자 나이로는요. 40대 기준으로 보면 57,000원, 여자분들은 29,000원, 45대는 83,000원, 그다음 여자분은 46,000원, 50대 기준은 126,000원, 여자분은 7만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수술비랑 치료비랑 심장, 그 혈관 3종이 있고요. 2대 주요 기관, 2대 비관혈, 비관혈 6천, 3천 있습니다. 그 상해 중환자실 입원했다 20만원 있고요. 요렇게 구성하면 40세 기준으로 57,000원, 여성분 29,000원. 그렇게 보험료 부담 없이요. 일단은 설계사분들은 그냥 일반 가입자분들이 많이 가입돼 있으면 세트 판매로 세컨으로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2대 질병에 대해서 좀 어떠한 진단비가 필요해, 혹은 뭐 여유자금이 필요해, 아니면 가족력이 있어, 이러면은 저렴하게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반반 갱신형 비갱신형 이렇게 저렴하게 세트로 구성을 하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수술비 보장 플랜. 일단 실손 의료비만으로 보장 충분하세요? 삼성화재로 충분합니다. 일단 상해 사망이 1,000만원 있고요. 중환자실 200만원 있어요. 그리고 질병 입통원이 수술비가
100만원 있고요. 여기 대장 용종은 제외예요. 그래서 일반 대장 용종 받았으면 50만원만 나오고요. 다른 뭐 하지정 메뉴 그리고 다른 수술했다는 150만원 받아요. 대장 용종만 제외가 된 게 100만원이에요. 왜냐? 대장 용종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 용종까지 보장해주고 150만원이라면 다 가입하죠. 손해율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이거 하나는 장점이 있어요. 백내장, 50대 1이가 백내장이잖아요. 백내장 수술하시면요, 좌측 수술하시면 150, 오른쪽 수술하시면 150, 이래서 3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삼성화재는 왜 그러냐면요, 일단 타사 같은 경우는 종수술비가 탑재가 됐잖아요. 근데 종수술비가 워낙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삼성화재는 아직 1종부터 5종 종수술비가 탑재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로서 승부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7월 24일까지만 질병수술비나 상해수술비가 150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럼 진작에 광고하고 진작에 얘기해주지 왜 지금 얘기해주냐고. 이 삼성화재는요 작년 겨울부터 수술비가 150만 가입이 됐어요. 근데 제가 제 고객분이나 제 지인분들이 많이 가입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삼성화재가 홍보가 덜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대대적으로 제가 지금 홍보하는 거고요. 아직 24일까지니까 오늘이 7월 13일이니까요. 아직 일주일하고 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전자서명을 보내서 다 가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언제까지 일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황혼에서 새벽까지란 말처럼 황혼에서 밤 12시까지 뭐 뱀파이어도 아니고 다 설계해드리고 끝까지 가입을 시켜드릴 거예요. 제 이름 석자거였고요. 보호망. 네.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좀 쓸데없는 내용, 좀 시간이 오래 지났네요. 일단 2대 주요 질병, 그리고 밑에 보면 105대 질병 수술비. 일단 KB손해보험이 100일 때 가장 많다고 했는데, 일단 삼성화재가 105대. 솔직히 그나무에서 도친 개친인데요. 105대 질병 수술비가 나와서 좀 많아 보이죠? 그래서 3,000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관열, 비관열, 초5백. 그리고 105대 질병 수술비 500만원. 105대 질병수술비 76개 생활질환이 20만원 가입이 됩니다. 40대는 44,000원이고요. 45세 55,000원, 50세 67,000원. 여자분은 말 천천히 한다고 했죠. 38,000원, 45세는 47,000원, 50세는 58,000원입니다. 저도 설명할 때 좀 답답하긴 한데 듣는 사람도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천천히 또박또박 할게요. 자, 수술비 플랜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만만세 플랜이에요. 천만 안심. 그 암, 뇌, 심만 보장받고 계시지 않으세요? 생활도 질병까지 완벽하게 보장이 돼요. 상해 사망 5,000만원, 위 12장 폴립을 하시면 연간 10만원. 갑상선, 이게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갑상선 저한테 한시쯤 많이 맞잖아요. 그래서 치료비나 진단비가 100만원, 50만원 되고요. 그 밑에 이게 정말 대박이에요. 요즘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뭐 진단을 받죠? 대상포진 진단 받잖아요. 대상포진 진단 받으면 100만원 나오고요. 대상포진 용병 진단비는 300만원 나와요. 뭐 통풍도 요즘 많이 걸리잖아요. 통풍 진단비가 100만원 나오고요. 요로결석 또한 100만원, 운전자 벌금이 3,000만원, 대물이 500만원, 자동차 병원사 선임비가 2,000만원, 교사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1억까지 보장이 돼요. 요거 기껏 해도요, 20년에 20년 만기해봤자 얼마 단독? 만원. 담배 피시는 분 2갑이에요. 그리고 커피 마시는 분 스타벅스에서 두 잔만 안 마시면 남자 만원, 여자분 만원, 50세 뭐 1000밖에 더 인상돼 11,000원, 여자분 11,000원, 그 다음에 60대는 13,000원, 여자분 11,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5장6부 플랜. 자, 삼성화재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꼬여놨네요. 천만 안심인데요. 암내 10만 중요하지 아니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상해 3만도 있고요. 밑에 중환자실 있고 질병수술비 150만원 플랜 있고요. 질병수술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보시면 뭐 중대 화상,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 A, 허혈성 진단비 A 밑에 쭉쭉 핵심적인 부분만 넣어놨어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뭐 중등도 폐렴, 밑에 보면 폐렴이 계속 있고요. 만성, 갑상선 기능 저하치 한의증, 대상 포진, 통풍, 요런 게 있어. 위 12장 폴립, 그 주요 5대 기관 해놔가지고 남자 40대 기준은 20년 날 20년 만기로 연만기로 63,000원, 여자분 51,000원이고요. 45세는 82,000원, 여자분 65,000원, 50대 기준은 107,000원, 여자분은 85,000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삼성화재 유병장수 플랜인데요. 여기 보시면 간편보험이라서 보험료가 비교된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암 진단비는 유삼제외가 2천만 원 가입되고요. 삼성화재가 3만 천 원이고 A사는 3만 9천 원이에요. B사, C사, G사가 있는데요. 가장 뭐 보험료가 저렴한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삼이 1천만 원대 2,200억. 그 밑에 급성, 뭐 내외가 내륙중에서 보험료가 5만 8천 원. 6만 8천 원, 6만 2천 원, 7만 4천 원, 6만 6천보다 저렴한데요. 이제 H사 이제 훈구화재보다는 보험료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훈구화재 좀 더 저렴한 것 같아요. 2위가 삼성화재다. 비교도 알바인데 딱 보면 촉이 나와요. 그다음 간편보험 가입한도 여도도 좀 비교 보면 이제 암진단금, 암유사암, 급성, 화열성,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에서 이제 천만 원 했을 때 보험료가 타사비에 보험료가 저렴하는 거 나왔는데요. 일단 타사도 보험료 비교하면 타사가 저렴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 특약이 뭐가 저렴하고 뭐가 좋은지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누굴 통해서? 보험망을 통해서. 자, 진단비와 소득비 플랜도 있어요. 아플수록 가입 금액이 작아지지 않으신가요? 상해사만 100만원 있고요. 중환자실 있고, 암진단비 1000만원, 유사암 면책기간 1000만원 있고요. 뇌출혈 1000만원, 유사암 있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 A 있고요. 뇌혈관 진단비 타사, 뇌혈관 진단비와 똑같습니다. 급성 신경세 1000만원, 허혈성 진단비 1000만원, 오른쪽에 보면 수두비 3000만원, 2대 질병, 비관염 1500, 15대 21대 상해 입통원 수두비, 그 다음에 응급실 내원비 해서 보험료가 40세 기준 43,000원, 50세 기준 85,000원, 60세 16만원, 여자 41,000원, 50대 68,000원, 60대 118,000원 정도 됩니다. 자, 보장강화 유병자 보험의 기준담보인데요. 이거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똑같으니까. 암진단금 1000만원, 유산 1000만원, 1000 플랜이고 수술비 합사 50만원 플랜이요. 유병자 보험이요. 40대 기준 24,000원밖에 안 돼요. 되게 저렴하죠. 20년나 20년 만기로 했을 때요. 50대는 48,000원, 여자분은 45,000원. 이렇게 플랜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주면 그대로 해드릴게요. 325 보험 아니죠? 최근 3개월 이내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 부담보 없이요. 네. 이렇게 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운전자 보험도 뭐 타사 대비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운전자 보험 솔직히 삼성화재가 좋은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눈으로 한번 그냥 훑어 지나갈게요. 어떠세요? 질병수술비 150만원 가입이 되는 거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7월 24일까지예요. 그래서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 보험망이 설계해 드리고 그리고 심사 넣고 가입까지 원활하게 원스톱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저나 아니면 저희 팀장이 컨설팅해서 빠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편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물론 나중에 사후관리나 보험금 청구도 제가 연락주시면 카톡이나 아니면 저희 밴드 아니면 저나 저희 팀장한테 연락주시면 보험금 청구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거의 밤 12시인데요. 내용 어떠셨어요? 매우 괜찮으시죠?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보험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